프리랜서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,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프리랜서 불공정, 고충 실태보고 및 권리보호 정책과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. 토론회에서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노동공제회가 지난 1년간 프리랜서 1,0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는 5명 중 1명, 최저임금 미달, 계약 내용 일방 변경, 폭언, 성적 괴롭힘 등 문제에 노출되고 있습니다. 김동만 노동공제회 이사장은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입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돼 조속히 법제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